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야외에서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곧 개막되는데 저희 카이즈에서 먼저 평창올림픽을 방문해서 그 새로 생긴 고속도로도 리뷰하고 또 주차공간이나 여러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창 가는 길에 동행할 차종은 그랜저 IG 3.0입니다. 그랜저는 17년 한 해 동안 13만 대가 넘는 많은 판매량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단히 많은 판매를 보였습니다. 그랜저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평창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창 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가시죠. 구호요? 평창 가자! 가자! 춥다!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카이즈에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전재한 PD랑 평창까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재한 PD입니다. 네, 전재한 PD 오늘 첫 출연인데요. 평창까지 남자 둘이서 한번 진하게 한번 그랜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타고 있는 그랜저 IG 3.0은 980km 누적거리인 거의 준신차고요. 지금 트립을 보시면 974km 동안 운전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리터당 8.3km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셋을 하고 그 평창까지 실련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아주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그랜저 2.4 IG를 시승을 했었고 개선됐던 모습에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참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3.0은 이번에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2.4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라는 그 이름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쾌한 주행 성능이나 질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3.0 같은 경우에는 주행 특성이 좀 달라요. 의외인데 2.4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제일 다른 부분이 이 스티어링 피드백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2.4랑 3.0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4는 좀 경쾌하고 또 스티어링 이런 피드백이나 MDPS 이런 시스템도 좀 더 개선돼서 나아진 느낌이었는데 3.0은 조금 둔탁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슬란이 단종이 됐잖아요. 현대차의 고급 차종을 담당했던 아슬란이 단종이 됐고 그 빈자리를 이제 그랜저가 메워야 되는데 사실 이 아슬란이랑 상당히 주행 느낌이 비슷해요. 3.0 같은 경우에는 좀 의도적으로 그런 중후한 주행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현대차가 세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랜저는 전륜구동 차량이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전륜구동을 꾸준히 만들어 와서 상당히 완성도가 지금 높아져 있어요. 여러 차종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앞쪽에 엔진이 달려있고 또 앞바퀴를 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행 특성이 앞바퀴 앞쪽에서 이렇게 차를 이끌어가서 가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전면부 쪽에 좀 무게의 중심이 실려있는 느낌이 확실히 주행하면서 몸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뒤쪽이 좀 가벼운 느낌이 좀 들고요. 브레이크 반응 역시 2.4에서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슬란 같은 경우에도 이 초기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응답력이 되게 강한 편이어서 저속에서 이렇게 꽉꽉 잡혀요. 고속도로에서 이 정도 속도에서는 지금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밟아도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20, 30km 시내에서 운전할 때는 브레이크가 상당히 초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응답력이요. 승차감을 오히려 저해시켜요. 예, 그런 부분은 2.4가 좀 차이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랜저를 구매를 한다면 2.4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랜저가 정말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차량이 많이 팔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소나타하고 솔직히 간섭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소나타 살 가격에 조금 더 보태서 2.4 버전의 그랜저 IG들을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판매량에 또 영향을 미쳤고 2.4 버전이 그만큼 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나타 뉴 라이즈의 오너로서 전 PD는 2.4 버전의 그랜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무리를 해서 그랜저로 살 걸 좀 후회가 됩니다. 솔직히 그랜저 2.4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의 좀 상위 트림하고 가격 차이가 많지 않죠? 그렇죠. 예,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고 할부 인생으로 어차피 돈을 이렇게 다달이 낸다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닐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0의 장점을 좀 보면 우리 아까 촬영 준비하면서 시동을 잠깐 걸어놨었는데 시동이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진동이나 이런 주행적인 그런 주행할 때의 이런 엔진의 그런 여유로움은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경숙성 면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옵션이나 이런 부분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그리고 공기 정화 기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만재되어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맵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부분 즐겨찾기를 지금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즐겨찾기 이 부분도 좋고요. 그다음에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사용하기가 사실 편리하고 복잡하지 않아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평창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 치즈 돈가스 세트하고 라면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예, 휴게소가 좀 맛없는 경우도 있는데 평창 휴게소는 맛있었어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뒷좌석 리뷰가 그랜저가 지금까지 없어서 제가 한번 주행을 하면서 어떤지 한번 탔고요. 일단은 리뷰를 하면 넓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뭐 머리 공간이라든지 다리 공간이라든지 아주 넓고요. 사실 소나타만 돼도 2열 좌석이 아주 넓어서 좋은데 그랜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넓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허리 아래 부분이 이렇게 정자세로 앉으시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뒷좌석에서. 근데 조금 편하게 앉으면 이 허리 아래쪽 부분을 받쳐주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아주 편안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팔걸이가 이렇게 있는데 팔걸이 각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팔걸이 이렇게 올렸을 때 양쪽 높이가 얼추 맞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높았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높아서 요 정도 되면은 여기 팔을 거치가 좀 더 편안하니까 느낌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요게 좀 낮은 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요게 밑으로 꺼질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왔으면 좀 더 편안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대관령 지금 요금소를 지났고 대관령 요금소를 지났더니 지금 2.5km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과속도 안 했고 적정한 거리에서 달려왔는데
이 트립상의 찍힌 연비는 리터당 11.2km 정도의 그 실연비를 보였고요. 야, 앞에 보면은 저거 보여요? 2018 평창에서 크게 조형물 되어 있는 거? 오. 네. 뭔가 분위기가 있는데요? 분위기가 좀 나죠. 올림픽 분위기가. 네. 나고 지금 1.2km 정도 남았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그리고 앞쪽에서 좀 뭐랄까 통제를 약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취재 왔으니까 취재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국 선수들이 저기 있어요. 저기 USA 미국 선수들인 것 같은데 여기 선수촌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사 기자인데요. 카메라 꺼주시겠어요? 일단 카메라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그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에 지금 왔는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제를 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고요. 본의 아니게 약간 굽이진 와인딩 코스가 나와서 와인딩 코스도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살짝 스티어링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예민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중형차 이상의 큰 차의 느낌이고요.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예민하거나 기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그냥 여유 있게 운전되는 느낌이고, 그런 마찬가지로 스포츠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의 하중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빨리 달리는 차는 아닙니다. 확실히 물론 뭐 가속력은 출력이 266마력에 31토크 정도 되는데, 사실 266마력이면 낮은 마력은 아닌데, 낮은 출력은 아닌데 266마력 정도의 그런 가속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200마력 정도?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토크도 강한 느낌은 없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딱 오는 건 아니고 조금의 제한 시간은 약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포인트마다 주차할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보시면은 주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쪽 이렇게 주변에 돌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개막식이나 이런 주요 경기들을 보실 때 좀 더 가까이에서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입구가 또 이쪽에 있는데요. 전면 입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보행자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출구가 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인 스타디움 맞아요. 그죠? 아직 공사를 하고 있네요. 경기장이 꽤 크네요. 그죠? 안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아직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소소하게 여기도 주차장이 있네요. 주차도 여기 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에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지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차장이에요. 원래 주차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메인 스타디움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이쁘지 않아요? 조금 아쉽네요. 솔직히 완성된 모습이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자, 평창 가자를 외치고 여기 평창에 왔는데, 메인 스타디움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어서 통제를 하느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펜시아 리조트에 위치한 그 MPC 센터, MPC에 왔습니다. 메인 프레스 센터인데 이쪽에서 보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와본 인상은 아직까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좀 정리가 조금 안 된 느낌이고, 그리고 안에도 뭐 건설이 좀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어수선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주차 같은 문제도 좀 상황을 보니까 길이 좁고 그래서 차가 많이 몰리게 되면은 주차 같은 부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관령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곳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제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세하게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그랜저 타고 이 평창까지 왔는데, 또 서울로 집까지 돌아가면서 그랜저를 마저 평가하고 조심히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그 판매량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랜저를 타고 왔어요. 1등 차죠, 2017년. 네. 그런 1등의 마음을 담아서 한국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하고요. 그랜저로 총평을 돌아가면요, 어제부터 꾸준히 타보고 오늘도 장거리 시승도 나와보고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도로를 달려보니까 이 그랜저가 인기가 있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어요. 가격대도 그렇고 뭐 사실 수입 엔트리급 차량 가격이랑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 하는데 주 고객층은 40대 50대잖아요 30대도 물론 사지만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있고 뭐 애들을 태워야 되는 환경일 수도 있는데 사실 수입산 엔트리급 차들은 후륜구동 차들이 많고 이 지금 그랜저보다는 뒷좌석이 좀 좁아요 사실 솔직하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랜저라는 차종은 이름에서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는 차거든요. 근데 타보면은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브레이크 압력이라든지 스티어링의 피드백이라든지 그리고 무게 균형, 노즈 다이브가 좀 심한 편이죠. 근데 그랜저라는 정말 높은 고급스러운 이름값에 걸맞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조금씩만 더 개선해서 차량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있는 트래디셔널한 차종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슬란은 생각 안 나시나요? 아슬란이요? 아슬란. 아슬란은 사실 괜찮았는데 왜 많이 안 팔렸을까요? 가격이 좀 흉악했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랜저가 아슬란의 자리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는다. 성향은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슬란 안녕.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